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벌써 이번 주간 세 번째 주간 오늘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그리고 영신 수련이 무엇인가, 또 일상 안에서 이 빛의 여정이 어떠한 의미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 또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주간 동안 나누었는데, 무엇보다 영신수련, 제가 책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영신수련 53번, 이세 가지 질문이죠.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이세 가지 질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 세 번째 주간, 한 주간 동안 전체 주제는 기도 맞들이기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이 기도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 신앙인으로서의 일상생활 안에서의 이런 통합, 이런 여러 가지를 부드럽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간과할 수가 없지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월요일 날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기도 자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가장 분심도 적고 그리고 깊이 있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자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신수련 안에서 기도의 자세는 특별한 자세, 뭐 반가부좌, 결가부좌, 방바닥에 그냥 이렇게 앉는 것, 의자에 앉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도 자세를 특별하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 생활해 오시면서 가장 집중하기 좋고 분심이 적고 그리고 한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뭐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아니면 짧게 5분이든 그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그냥 이불 속에서 하는 기도는 좀 분심과 또 때로는 잠, 스르르 나 자신도 모르게 깊이 잠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만 좀 경계를 한다면 어떠한 자세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내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마음가짐. 난 기도를 할줄 모르는데, 그리고 왜 기도가 안 되지? 이런 부정적인 그런 질문이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나, 그리고 한편으로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 나 자신의 그런 있는 그대로의 약한 면들, 약점들을 마음껏 당신께서 활용하셔서 내게 다가오시는데 그 부분이 차단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방어막을 칠수 있는 그러한 그 결론 아니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나 자신은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내 스스로 되묻는다면, 한편으로 부정적인 이런 질문들이나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아니면 늘 이렇게 일상화되고 습관화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내적인 태도로부터 우리가 좀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가지는 이런 기도 자세, 내적인 마음가짐 중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경건한 그런 생각이나 마음가짐, 또 이런 고요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건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성호경 긋는 것,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호경 긋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이것저것 묵상 자료들, 성경 말씀, 매일 미사 이런 것 다 이런 말씀들 그냥 그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성호경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고 성령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자세 이 안에서 이냐시오의 특히 영신수련에서의 기도 형식은 물론 나중에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관상. 여러분들이 익숙한 기도가 아마 염경기도나 아니면 렉시오 디비나 형식으로 독서기도 있죠. 읽어가시면서 그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에 머무르고 또 그것을 묵상으로 이어가신다던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생활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냐시오의 그런 기도 방법 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내 마음을 온전히 정리하고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 그래서 더 그 내 흐트러진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들이나 인간적인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도 안에서 더욱더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기도 자세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왔는가 그 집에서 성당으로 발길을 이렇게 옮겨가실 때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나의 모습은 어땠었는가 성당 의자에 앉으실 때 그리고 제대를 바라보실 때 제대에 걸려있는 십자고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성당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실 때 우선 주변 정리를 하고 옷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능하면 내가 어느 정도 몇 분 동안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변 정리, 뭐 주방, 거실 어디든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준비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차원 또 그 준비 기도를 하는 그 하나의 그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같이 연결을 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일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